안녕하세요. 중등부 강사 최혜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세 공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토세를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토세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영어 시험이 절대 평가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리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세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전 영역, 영어의 전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어 실력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국내 영어 시험인 니트와 텍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수능까지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토셀은 EBS에서 주관하고 출제하는 국내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국내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셀 영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셀 영역은 리스닝 파트와 리딩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리스닝 파트의 경우에는 섹션 A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렇게 대화를 듣고 알맞게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문제지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그죠? 답답한 영역인데요. 이 영역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하게 될 텝스 영역과 유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말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의문사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의문사는 6개가 있는데 뭐가 있죠? 미안해요. 자, 의문사는 when, where, why, how, who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짧은 담화문입니다. 담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떠드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요점이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리딩 파트로 갈게요. 리딩 파트의 첫 번째 파트 A는요. 문법 문제입니다. 근데 문법 문제라고 하기에는 단문이고 전혀 문법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과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문법 원리를 둘 다 적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수거 파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휘, 단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단어 테스트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독해 문제입니다. 영역이 다 들어가 있죠? 힘든 숙제였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듣기 학습을 하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읽고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휘를 암기하면 돼요. 그죠?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들릴 단어를 적는 것. 이걸 우리가 세 번째 받아쓰기라고 합니다. 우리 듣기 숙제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대본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하는 건데 이거는 모든 말하는 거나 아니면 영화에도 스크립트라고 해서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을 한글 대본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영어 대본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용 영어 표현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맞은 대답이나 알맞은 질문을 따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문사에 맞는 대답이죠. 예를 들어 when이라고 물어봤어요. when? 그럼 언제죠? 근데 야, 너 언제 출발할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지금 집이야. 이건 안 어울리잖아요. 나 지금 방금 출발했어. 이게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거를 한글로 일단 연습을 한 후에 영어 표현을 익히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듣기 음성을 소리내서 따라 읽기인데 우리가 뭐든지 단어를 외울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속으로 외우는 것보다 조금 소리내서 외우는 게 빨리 암기가 해져요. 지금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팝송이나 애니메이션 또는 리드도 괜찮습니다. 미국 드라마들을 활용을 해서 실용 영어 표현을 익히시면 돼요. 여러분의 제일 싫어하는 독해입니다. 그죠? 독해는 단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암기입니다. 뭘 암기해야 돼요? 단어요. 그죠? 단어를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데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어, 동사 또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문장을 끊어읽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시간에 많이 하는 게 이제 동사를 표시하는 거죠.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또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장문 독해 지문을 파악하는 건데, 장문 독해는 문장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장문인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번 읽고선 절대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지문 요약이에요. 지문 요약은 주제나 목적 같은 것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빨라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러분 문제 1번을 봐주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앞에서 내가 암기를 할 때 또는 문장을 파악할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소리를 내어서 읽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소리 내기가? 그쵸. 그러면 소리를 내볼게요. 자, 시작 읽어봅시다. The mammoths, which was lived in part of Europe, Asia, and North America were covered by a long, shaggy outcoat and a dense, woolly undercoat. 따라오고 있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뭐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마모스라고 하는 동물에 관한 내용이죠. 식물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뭐 하실 거냐면요. 주어랑 동사를 찾아볼 거예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주어랑 동사를 표시해 주세요. 주어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S. 동사는요? V. 그렇죠.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주어 동사 찾아오세요.
It lies on Hand Movements and other gestures in which cities is successfully by many people with a deaf open. 들리는 청각이 안 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청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주어 동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 동사 이렇게 찾는 건데요. 찾았어요? 아하, 그렇죠. Sign language가 뭘까요? 그렇죠. 소화입니다. 잘했어요. 소화에는 is 동사예요. 여기까지 잘 찾았어? 지금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method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수단이래요. 네, 일관성 의존하고 있는데 hand movement, 소화는 뭘 이용해요? 소화는? 손을 이용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거고 또 다른 제스처, 몸짓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NVH is used successfully, 그럼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각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위치를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봤군요. 관계 대명사는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길게 설명하면 또 막 엄청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관계는 다 밑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접속사 기능에다가 명사 기능이 추가된 게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빨간색으로 접속사,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접속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가 해당하는 게 접속사예요. 됐죠?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때 필요한 게 접속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and 그리고라는 뜻이죠? 얘 역시도 등이 접속사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접속사가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접속사를 또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하고 두 개를 써. 그치? 하나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접속사 썼으니까 여기 그냥 대명사를 쓰던가 아니면 위치가 이미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and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답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고치면 위치를 쓰다던가 아니면 and it 이렇게 대명사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해석을 해볼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했으니까 밑에 해석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화는 손의 움직임과 다른 몸짓에 의존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해요. 그죠? 누가 보면 뭐가인지 모를 거예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길어요. 그죠? 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데 그래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주어 동사부터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벌써 다 찾았어요. 엄청 빠른데요. 앞부분만 찾았구나 또. 나 이렇게 많이 찾았는데. 자, 빨리 주어 동사 빨리 표시하세요.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자, 그러면 dear 수가 무슨 뜻이에요? 친구. 네,
그렇죠. 지금은 promise 많이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라도 free power service 우리 이거 안 읽어봤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Dears, promise a lot of free power service that are important for the support and civilizations. In many cases, the quality of the atmosphere here provides food from the sea, makes the soil, and recycling waste and nutrients, and so on. And so는요, 기타 등등이란 뜻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주어 동사를 잘 찾았죠? 여기에 주어가 있고요. 동사 있고요. 여기도 동사가 있습니다. 주어는 is예요. 같은 주어니까 생략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요 첫 번째 거 우리가 대체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앞에서 배웠습니다. 위치,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는 뭐랑 뭐가 합친 거예요? 그렇죠. 접속사와 명사가 합친 겁니다. 그 얘기는 위에 있는 문장과 밑에 있는 문장이 연결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동그라미 보여요? 요 콤마가 엔드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콤마가 있고요.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는 뭐와 뭐와 콤마 한 다음에 그냥 그리고 라고 쓰는데 영어는 안 하고 여기 콤마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랑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된 거 다음에 볼까요? 동사 나왔죠? 콤마 다음에 또 동사 나왔죠? 그럼 이 콤마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동사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동사인가요? 아니요. 눈뜨고 찾아봐도 동사라고 안 보여요. 그럼 다음에 볼까요? D번이 되고 얘가 동사 자리니까 recycles라고 해서 단수 형태를 적어줘야겠죠. 답은 D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할까요? 해석은 안 하고 얼마나 하기 싫으면. 자, 해석과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은 내가 보여주잖아요. 그쵸? 뭐 입을 안 시키잖아. 자, 해석 볼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는 문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많은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구는 대기의 질을 유지하고 바다로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토양을 만들고 폐기물과 영양분을 재활용하는 등등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죠? 우리 화성에 살면 지구한테 이런 혜택 우리가 못 받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나 봐요. 4번 하겠습니다. 8번은 또 이제 동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While it is not known if dolphins have a formal language, they do communicate with strange to identify itself. 주어 동사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정답을 볼까요? 이렇게 찾았어요? 아, 전혀 다르게 찾았죠, 그죠? 아, 난 동화를 못 찾는구나.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while it is not known if가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돌고래가 공식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돌고래죠. 그래서 돌고래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러면 이 셀프가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돌고래예요. 자, 여기에 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근데 이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돌고래자 스스로니까 이 셀프가 아니라 답이 뭐예요? 네, service가 돼서 D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전혀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재밌죠? 다만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역시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 시작. 돌고래가 공식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신의 무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휘파람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5번도 역시 한번 읽어보고 주어 동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어주세요. 시작! In every society, there are norms that determine individual how they are supposed to behave and which behaviors are considered normally. 입니다.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랑 확인해 보세요. 또 이상한 케이스일 겁니다. 분명히요. 내가 예측 건데 여기다가 주어라고 쓴 사람이 많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 이건 제대로 썼어요? 다행이네요. 요거 거꾸로 도치됐다고 해요.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뀐 거는 도치라고 해서 이 norms라고 하는 게 이제 관습 또는 어떤 행동이란 뜻인데요. 이런 이제 관습 같은 것들이 규범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규범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individual은 개개인의 개인의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5번은 좀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네모박스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are supposed, 그 다음에 여기에도 네모박스 해주세요. are considered 네모박스. 지금 네모박스가 되어 있는 거는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BPP 그죠? 여기도요? BPP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BPP라고 되어 있는 거. 능동이 아니라? 그렇죠. 배웠죠? 배웠습니다. 수동태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관계대명사 주격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나 할 말이 많아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거 설명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자,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몇 개냐면 한 개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경우에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형식은요.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하더라도 뒤에 목적어 하나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두 개니까요. 남아있죠. 하나는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은요. 얘는 목적어고요. 이 뒤에를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명사나 형용사예요. 자, 목적어가 앞에 온다 하더라도 요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는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나를 보고 삼형식 수동태로 만들면 뒤에 명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렇죠. 사형식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수동태로 만들었을 때 명사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똑똑합니다. 오형식. 자,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옵니다. 자, 그 다음 목적어가 수동태가 됐을 때 보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보어에 두 가지 품사가 오는 거예요. 뭐야? 형용사와 명사가 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내가 consider 이라고 썼고 여기도 consid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뒤에 명사와 형용사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고요? 안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다고요. 근데 얘는 품사가 뭘까요? ly를 붙였네요. 형용사에다가. 그렇다면 부사입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요. 여기다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 그렇죠. normally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형용사에 와야 되니까 B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섯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게 문법 문제 레벨 테스트에 나왔던 딱 그 다섯 문제예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구나. 그렇구나. 자,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사실 알아야 정상인데, 왜냐면 우리가 배웠던 문법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노트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시험을 볼 때나 문법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뭐냐면
문법을 그냥 노트에다가 한장 정도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석 시작! 모든 사회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지에 말해주는 규범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정말 독해예요. 근데 이거 독해 수업하면은 짜증날 것 같아서 요거 위에 걸 일단 알려줄게요. 자, 뭐냐면 독해학습은요. 일단 1번. 모르는 단어를 표시합니다.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고요. 주어.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사를 표시해야 나머지 수식어구나 목적어나 보어를 우리가 갈라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독해 공부를 할 때에는요, 모르는 단어를 다 표시하세요. 처음에 만을 만약에 정상이에요. 처음에 봤을 때, 지금 이한 페이지 봤죠? 모르는 단어가 적어도 다섯 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 대충 보니까 알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안 써요. 그러면 절대 독해 수역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표시하시고, 두 번째는 주어 동사를 표시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렇게. 지금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얘를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 코마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로요. 아, 다 읽었을 때 주제인 것 같은 문장을 따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펜을 가졌을 때 선생님이 지금 주어 동사를 다른 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펜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세 개는 필요하죠. 자, 모르는 단어 밑줄 긋는 펜, 그죠? 그 다음, 주어 동사 표시하는 펜. 그 다음, 주제 문장 표시하는 펜.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모르는 단어 밑에다가, 이렇게 뜻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적어주고 나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아요. 이게 두 번째, 하나의 문장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주어 동사 표시하고요.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적어줘서요. 다 적어줬어요. 다 적어준 다음에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것만 해볼게요. 마지막 것만. 자, 마지막 거 선생님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똑같이 선생님보다 모르는 단어가 더 많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밑줄 많이 그어놓고요.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그 밑에다가 적어놓습니다. 됐죠? 이렇게 적어놓아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제 문장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고개만 잠깐 앞으로 가볼게요. 이거 좀 있는 전인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맞죠? 자, 여기가 주제 문장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y have successfully learned to survive in a wide variety of surroundings by changing their diet and behavior habits. 자, 요 부분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코요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배우는데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매우 다양하게 그들의 식단이라던가 행동 양식을 변화함으로써 주변을 생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코요테의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어떤 곳에다가 풀어놔도 살수 있어요. 그거를 뭘 잘한다고 하죠? 생존을 잘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에 처음 왔어요. 처음 온 신입생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입생이 처음 오자마자 막 아이들에게 막 자신의 카리스마를 다 내보이면서 마치 여기에 한 4년 동안도 공부를 한것 같은 학생. 야, 그렇죠.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겠죠. 그래서 답이 뭐냐면 너무 안 필요한데요.
답이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봤을 때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답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장을 다 읽은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는 학습 방법,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아까 그 주제를 토대로 주제 문장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도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써놨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읽지 않고요. 그냥 상초가 봐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얘기했냐면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독해를 할 때에도요 항상 해석을 해야지라는 무작감에 떨쳐버려서 단어부터 찾으시고요 단어 찾고 나서 그 다음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단어 양을 좀 더 키우시면 됩니다. 절대 부담 갖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표가 다음 레벨 테스트에는 한 단계 정도 업이 되는 걸 목표로 잡으세요. 탐방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